중화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데이비드 씨가 테러리스트들과 한편이었나요? 아직 그렇다고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데이비드 씨는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쳐주신 영웅이라고요. 그런 그분이 테러리스트들과 한패였다니. 그럴 리가 없죠. 암, 없고 말고요. 하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위상력을 쓸 수 있다는 걸 숨겨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조사하던 서희 씨를 공격하기까지 하셨고 우리한테서 도망치셨어요. 그런 걸 보면... 그만하세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분을 믿는다고요. 틀림없이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예요. 그런 거였다면 좋겠네요. 일단은 그분을 찾아야겠어요. 찾아내서 자초 지정을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요. 혹시 테러리스트들한테 붙잡히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비드 씨를 찾아보세요. 김도윤 씨한테 가보세요. 그분이 가진 장비라면 데이비드 씨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짤쨍! 또 봐요! 벌처스의 엘리트 사원 김도윤이에요. 저기요, 소식 들었어요? 데이비드 지 부장님이 테러리스트와 한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아, 진짜로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하죠? 그분은 제 밀수 혐의를 벗겨주고 램스키퍼 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셨다고요. 아, 그런데... 아저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미안해요. 사과할 테니 때리지는 마세요. 아, 저야말로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아, 그러고 보면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사실이 있었어요. 지난번 신서울 사태 때 미숙이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에 연락해 출동 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걔는 그때 비번이었거든요. 하지만 본부에서는 출동 허가를 내려주는 대신 신서울에서 이탈해서 다른 도시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때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셨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역시 그분이 수상하긴 하네요. 의도적으로 신서울 사태를 키우기 위해 다른 클로저들의 출동을 막은 걸지도. 그리고 그 신서울 사태의 책임은 전부 전 지부장에 파버리시게 됐어요. 그 결과 데이비드 씨는 지부장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어쩌면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반대 파벌을 제거할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기껏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작해서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베리타 여단에게 공항습격을 사주한 걸까요? 자칫하면 공항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각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듣고 보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군요. 역시 그분을 찾아내서 직접 사정을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데이비드 씨가 위상력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위상력 감지 레이더로 그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곧장 레이더를 이용해서 데이비드 씨의 현재 좌표를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 좌표를 곧바로 송은이 경정님께 전달하죠. 바로 좌표를 전달해 드릴 테니 송은이 경정님과 함께 데이비드 씨를 데려올 작전을 세워보세요. 아, 저 그리고요, 당신 지금 얼굴색이 아주 안 좋아 보여요. 힘내라고요. 나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이번 매매 데이터도 컴퓨터에 등록해 놓죠. 충성! 공항 경비대 대장 송은이야. 김도윤 씨의 레이더가 데이비드 씨로 추정되는 위상 능력자의 반응을 포착했대. 지금 막 좌표를 전달받은 참이야. 이제 네가 가서 그분을 모셔와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물론 데이비드 씨에 관해서 말이야. 같이 공항을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